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은 미국과 유럽의 공동 프로젝트로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 설계된 무인 우주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사의 카시니 궤도선과 유럽 우주국의 하이언스 탐사선 두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궤도선과 탐사선의 이름은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와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라는 두 유명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카시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천문학자로 토성의 주요 고리를 발견했으며 하이언스는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은 1997년 10월 1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거의 7년에 걸쳐 여행한 끝에 2004년 7월 1일에 토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토성을 탐사하기 위한 중요한 이종표였으며 토성 주변을 공존하는 최초의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우주선은 토성을 방문한 네 번째 기체이기도 합니다. 하이언스 탐사선은 2004년 12월 25일에 모손인 카시니로부터 분리되어 2005년 1월 14일에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타이탄에 착륙한 최초의 탐사선이었으며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타이탄의 환경과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임무는 토성의 고리, 자기장, 대기, 그리고 다양한 위성들, 특히 타이탄과 엔셀라두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포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시니 하이언스 프로젝트는 토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극적으로 확장한 핵심 임무였습니다. 카시니 프로젝트는 토성과 그 위성을 탐사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로서 미국과 유럽의 16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의 설계, 제조, 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잡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는 SOTP, Saturn Orbiter Titan Probe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명칭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사용되었으며 나중에 이 두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을 따라 카시니 하이언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프로젝트의 카시니 궤도선은 이탈리아 우주국과 나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제조는 나사의 제트추진 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제트추진 연구소는 이 프로젝트의 관리를 맡았으며 카시니 궤도선은 토성의 고리와 위성을 탐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언스 탐사선은 유럽 우주국의 ESRTC, European Space Research and Technology Center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ESRTC는 유럽 우주국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프랑스의 Thales Alenia Space사가 주 계약 업체로서 여러 국가에서 보내진 장비와 기구를 조립하였습니다. 하이언스는 타이탄에 착륙하여 그곳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는 타이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넓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술적 기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항공우주국은 카시니 궤도선에 필요한 여러 통신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는 고위득 안테나, 저위득 안테나, 합성 개구면 레이더, 레이더 고도계, 라디오 미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적외선 분광기와 주 동력원은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은 행성 탐사선급 기체로 분류됩니다. 이는 태양계의 다른 주요 탐사선들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목성 탐사의 갈릴레오호, 태양계 외곽 탐사의 보이저호, 화성 탐사의 바이킹호 등이 포함됩니다. 카시니 프로젝트는 원래의 계획보다 여러 번 연장되었습니다. 2008년 4월 16일 나사는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2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프로젝트명을 카시니 이코녹스 미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 2월에는 카시니 솔스티스 미션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며 임무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시니 하이언스의 토성의 위성들 탐사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은 토성의 여러 위성들을 탐사하였습니다. 천체의 크기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탐사선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와 지형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지표와 지구와 유사한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이아 페투스의 이상한 색상 변화와 지형을 조사했고 디오네와 테티스의 지표와 지질학적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엔셀라두스의 얼음 분출과 지하 해양을 연구했고 또한 미마스의 크레이터와 지질학적 특징을 조사했고 히페리온의 특이한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은
후에베, 야누스, 에피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판도라, 헬레네, 아틀라스, 텔레스토, 칼립소, 그리고 메토네가 지구와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카시니 하이언스 프로젝트의 역사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프로젝트의 역사는 국제적 협력과 도전, 그리고 혁신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이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카시니 프로젝트는 처음에 두 명의 유럽 과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들은 토성 궤도선과 타이탄 탐사선을 결합하는 합리적인 프로젝트를 생각해냈습니다. 1983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태양계 탐사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진행은 다소 불확실했으며 나사와 유럽우주국은 1984년에 공동연구를 시작했지만 일시적으로 1985년과 1986년에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1987년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우주비행사인 셀리 라이드의 논문인 미 항공우주국의 리더십과 우주에서 미국인들의 미래가 카시니 하이언스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옹호하면서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논문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1988년 나사의 우주탐사 계획 승인 부장 렌 피스크는 유럽 우주국과의 합동 프로젝트를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항공우주국 간의 합동 프로젝트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과 유럽 과학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경쟁 분위기는 프로젝트의 진행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미 항공우주국은 프로젝트 결과를 유럽 우주국과 공유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 우주국과 연방 우주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유럽 우주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항공우주국은 카시니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며 프로젝트를 지속시켰습니다. 1992년과 1994년에는 정치적 비판을 받았지만 프로젝트의 중단이 다른 분야의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시니 프로젝트는 1997년 발사를 앞두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한 시민단체의 시위와 법적 기소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발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시니 탐사선의 탐사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1998년 4월 26일과 1999년 6월 24일에 금성을 두 번 플라이바이 했습니다. 이 플라이바이는 탐사선에 필요한 가속력을 제공하여 소행성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성의 중력을 이용한 이른바 중력도움 현상인 플라이바이는 우주선의 궤도를 변경하고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법입니다. 그리고 카시니 탐사선은 1999년 8월 18일 지구와 플라이바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탐사선은 달과 약 37만 7천 킬로미터 거리까지 가까이 접근했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관측 데이터와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 플라이바이도 탐사선의 추가적인 속도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23일 카시니 탐사선은 소행성 마스루스키를 접근하고 통과하며 촬영했습니다. 이때 최단 근접 거리는 약 160만 킬로미터였으며 이는 우주 탐사선으로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마스루스키의 지름은 약 15에서 20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카시니 탐사선의 목성 플라이바이는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탐사선은 목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하였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2000년 12월 30일에 목성과 가장 가까이 근접하며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시니는 약 2만 6천 장의 목성과 목성의 옅은 고리 그리고 위성들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목성의 전면 색채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구분 가능한 가장 작은 물체의 지름이 60km에 이를 정도로 높은 해상도를 자랑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카시니 탐사선은 목성을 근접 비행하면서 목성의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위성 2호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목성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카시니의 플라이바이 결과는 2003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목성 대기의 순환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목성 대기의 어두운 가로 무늬가 하얀색 무늬와 교차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카시니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작은 하얀색 구름이 상승하는 폭풍 세포들이 예외 없이 검은 무늬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목성대기의 순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카시니의 목성고리 발견은 목성고리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성고리는 운석과 목성의 위성 메티스와 아드라스테아와의 충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각 입자는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카시니는 목성 대기권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관측했으며 그중 하나는 고고도에 위치한 소용돌이 치는 어두운 안개로 크기는 대적반만하며 북극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이 안개는 극관을 중심으로 소용돌이 치며 고위도의 무늬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시니 탐사선의 임무 종료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임무 종료는 2017년에 이르러 극적인 그랜드 피날레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탐사선은 토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카시니는 토성의 F고리 근처에 위치한 작은 위성 판도라에 약 4만 1000km까지 근접하여 성공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 촬영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판도라의 사진 중 가장 높은 화질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토성의 작은 위성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카시니는 그랜드 피날레라는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아 토성의 안쪽 고리와 토성 성층권 사이를 22번 공전하였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2017년 9월 15일 그랜드 피날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토성 대기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송한 후 토성 대기권 약 653km 상공에서 산화하여 토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 하이언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흥미로운 우주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작은 곰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밝은 별이고 오늘날의 북극성은 폴라리스이며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1.97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의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극성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인 천구의 북극점에서 약 0.7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북극성은 다른 별들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거의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극성도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에서 바라보면 다른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일주운동이라고 부르고 북극성 역시 천구의 북극점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별인데 초고성, 변광성, 그리고 다중성 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북극점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금은 북극성 근처에 있는 북극점이 약 12,000년 후에는 지구로부터 25.3광년 떨어져 있는 직녀성인 베가 근처로 옮겨집니다. 그때가 되면 현재의 폴라리스가 북극성의 자리를 베가에게 넘겨주어 베가는 새로운 북극성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북극성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북두칠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은 국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곰자리의 국자 모양의 머리 부분에 위치하는 두 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별을 연결하여 그 선을 따라가면 그 선의 약 5배 정도 떨어진 지점에 북극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카시오페아 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카시오페아 자리는 하늘에서 W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W 모양의 양끝 별을 연결하면 그 연장선의 중간에서 약 5배 떨어진 지점에 북극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별자리, 즉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자리는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대략 반대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방향에서든지 최소한 하나의 별자리는 높은 고도에 위치하여 잘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맑은 날 밤하늘에서는 북극성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북극점의 고도와 관측자의 위치에 있는 지구의 위도는 같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곳에서는 북극성이 지평선에 따라 대략 37.5도 높이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면 특정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북극성이 어느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을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의 위치는 적경과 적위를 사용하여 정확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적경은 별이 하늘의 동서 방향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타내는 좌표이며 북극성의 경우 2시간 53분 34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적위는 별이 하늘의 남북 방향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좌표로 북극성의 경우 89도 20분 17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극성 폴라리스는 지구로부터 대략 400광년 떨어져 있고 세페이드형 변광성으로 약 4일을 주기로 밝기가 변화합니다. 세페이드형 변광성은 별이 수축하거나 팽창할 때 발생하는 밝기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러한 변광성은 천문학에서 별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극성의 질량은 태양보다 약 4.5배 크고 그 반경과 광도 역시 태양보다 훨씬 크며 이를 통해 북극성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북극성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여러 동반성을 가진 복합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총 4개의 동반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관계를 통해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황도와 세차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천체의 위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황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황도는 지구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를 나타내는 가상의 선입니다.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이 황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지구의 자전축은 황도면에 66.5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세차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팽이를 회전시킬 때의 움직임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팽이가 회전할 때 그 축이 바닥에 수직으로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도 팽이는 쓰러지지 않고 그 기울어진 각도를 유지하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차 현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구의 경우 이 세차 운동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축이 약 25,770년이라는 매우 긴 주기로 한 바퀴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천궤에서 볼 수 있는 북극점의 위치도 지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재 북극성은 천궤의 북극점에서 약 0.7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차 운동의 영향으로 2만 천년에는 북극점에서 0.46도 정도만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천체의 위치는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약 12,000년 후에는 현재의 북극성인 폴라리스 대신에 검은 고자리의 밝은 별인 직녀성 베가가 북극점 근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근지구 소행성입니다. 근지구 소행성은 태양 주변을 돌며 근일점 거리가 약 1.3 AU 이내인 천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근지구 천체의 한 부류로 근지구 혜성과 함께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근지구 소행성의 궤도는 주기적으로 지구에 접근하거나 지구 궤도와 만나는 특징이 있어서 일부는 지구 위협 천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소행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어서 우주 탐사 및 미래 자원 활용의 관점에서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름 1km 이상의 근지구 소행성은 대부분 발견되었지만 100m 이하의 작은 근지구 소행성은 아직 대부분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지구 소행성은 궤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아티라 그룹입니다. 2003년 발견된 아티라 소행성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이 그룹의 소행성들은 지구 궤도 안쪽에 위치하며 지구와 교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태양 근접성으로 인해 발견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텐 그룹입니다. 1976년 발견된 아텐 소행성에서 이름이 붙여진 이 그룹은 궤도 장반경이 지구보다 작고 근일점 거리도 지구보다 가깝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그룹입니다. 가장 많은 수의 근지구 소행성을 포함하는 이 그룹은 1932년 발견된 아폴로 소행성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아폴로 그룹 소행성은 궤도 장반경이 지구보다 크지만 근일점 거리는 지구와 가깝습니다. 다음은 아모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지구 궤도 바깥에 위치하며
1932년 발견된 아모르 소행성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아모르 그룹의 대표적인 천체로는 1893년에 발견된 에로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근지구 소행성의 탐사 관측과 발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미국은 의회의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나사의 우주방위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지구에 잠재적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근지구 소행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근지구 소행성의 탐사와 관측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사의 초기 우주 방위 목표는 1998년부터 10년 이내에 지름 1km 이상의 근지구 소행성 중 90%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곧 달성되었으며 나사는 이후 목표를 확장하여 지름 140m 이상의 근지구 소행성 중 90%를 발견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근지구 소행성의 주요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탈리나 전천 탐사, Catalina Sky Survey는 지속적으로 근지구 소행성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강력한 망원경을 이용하여 넓은 하늘 영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Lincoln Near Earth Asteroid Research는 광범위한 자동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많은 근지구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NEAT, Near Earth Asteroid Tracking Program은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근지구 소행성을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근지구 소행성의 위험성 평가와 미래의 자원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지구 소행성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들로 이들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지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위험 평가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먼저 크기와 질량인데 큰 소행성일수록 충돌 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의 특성 면에서는 궤도가 지구와 얼마나 가까운지 충돌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소행성의 화학적 구성물질도 충돌 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험 평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며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근지구 소행성은 미래의 자원 활용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접근이 가능하며 향후 우주 탐사 및 채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행성에서는 지구에서 드물거나 소진된 희귀 금속 및 미네랄이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과 유기화합물의 존재는 미래 우주 탐사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우주 탐사 및 채굴 기술 발전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을 높여서 우주 개발 및 심우주 탐사에 필요한 자원 공급원으로 근지구 소행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지구 혜성입니다. 근지구 혜성은 근지구 천체 중에서 근지구 소행성을 제외한 혜성들을 지칭합니다. 이들 혜성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일점 거리가 1.3 AU 이내에 위치하며 200년 미만의 짧은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 단주기 혜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혜성들의 존재는 우주 공간의 동역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기준 발견된 근지구 혜성의 수는 176개에 달하며 이는 전체 혜성 중 약 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근지구 혜성은 일반적으로 소행성보다 밀도가 낮고 궤도의 이심률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일점 부근에서는 그들의 공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속도의 증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만약 근지구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그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는 동일 크기의 근지구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혜성은 태양 근처를 지나가면서 태양열의 영향으로 핵이 분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열 현상은 지구에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지구 혜성에 의한 지구 충돌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과학자들은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이 엔케 혜성의 파편이 지구 상층대기와 충돌한 결과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근접한 혜성 중 주목할 만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접근한 혜성은 1970년 7월 1일 지구로부터 단 0.0151 AU 거리까지 접근한 렉셀 혜성입니다.
그러나 이 혜성은 1979년 목성 근처에서 궤도가 변경되어 이후로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1366년 10월 26일 0.029 AU까지 접근한 템펠 터틀 혜성이 있습니다. 이 혜성은 사자자리 유성우의 모혜성으로 33년마다 큰 유성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구의 0.1 AU 이내로 접근한 여러 혜성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근지구 혜성 탐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지구 혜성을 탐사한 첫 번째 우주선은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국제혜성탐사선입니다. 국제혜성탐사선은 1985년 자코비니 진호의 코마를 통과하면서 중요한 탐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우주선이 근지구 혜성에 대한 탐사를 진행했는데 1986년에는 국제혜성탐사선과 구소련의 베가 1호 2호, 일본의 샤기가케 및 스이세이, 그리고 유럽 우주국의 지오토가 헬리 혜성을 근접 비행했습니다. 또한 1992년에는 지오토 탐사선이 그릭 셔틀러프 혜성을 방문했으며 2010년에는 나사의 딥 임팩트 탐사선이 템페릴 혜성과 하틀리 혜성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탐사선이 슈르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에 대한 집중 탐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엄폐입니다. 엄폐란 하늘에서 한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나 한 행성이 한 항성을 또는 다른 행성을 가리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엄폐는 천문학에서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천체의 크기, 모양, 위치, 심지어 대기의 성질까지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엄폐가 발생하려면 가리는 천체, 예를 들어 달의 각 크기가 숨겨지는 천체, 예를 들어 별보다 커야 합니다. 반대로 통과 현상은 각 크기가 작은 천체가 큰 천체 앞을 지나면서 그 천체의 일부만을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볼 때 수성이나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는 것을 통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엄폐 현상을 이용하면 우리는 태양계 내 소천체의 궤도 요소, 천체의 대기 구조, 그리고 심지어 별의 크기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우주의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엄폐는 특히 소천체와 배경별 사이에서 발생할 때 그 천체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파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를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 됩니다. 엄폐 현상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우며 더 나아가 천체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엄폐와 통과는 두 천체가 서로를 가리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엄폐는 주로 태양계 내의 큰 천체가 별이나 다른 작은 태양계 천체를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달이 별을 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달, 즉 가리는 천체의 각 크기가 별, 즉 가려지는 천체의 각 크기보다 커서 별 전체를 가립니다. 반면에 통과는 각 크기가 작은 천체가 큰 천체 앞을 지나면서 그 천체의 일부만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통과의 대표적인 예는 수성과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태양의 일부만이 가려지며 우리는 이를 통해 행성의 궤도나 크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폐와 통과 현상은 천체의 이동 속도와 각 크기에 따라 그 빈도와 지속 시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크기가 큰 천체는 더 자주 엄폐 현상을 일으키며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빈도는 늘어나지만 지속 시간은 짧아집니다. 다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엄폐 현상의 예로 자주 발생하는 엄폐 현상을 보여줍니다. 다른 태양계의 다양한 천체를 가리는 엄폐를 일으키며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폐와 통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천문학적 관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현상들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이해하고 각 천체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 행성의 통과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크기나 궤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연구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소천체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소천체들의 경우 궤도 요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엄폐 현상을 통해 예측된 엄폐 시각과 실제 발생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궤도 요소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엄폐를 관찰함으로써 천체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소천체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를 갖고 있는 태양계 천체의 경우 엄폐 현상을 통해 천체의 대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경별이 태양계 천체에 의해 가려지기 전과 가려진 후의 밝기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대기의 수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명왕성과 같은 멀리 떨어진 천체의 대기 구조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엄폐 현상은 배경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경별이 가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그 별의 각 크기를 추정할 수 있고 별까지의 거리가 알려져 있다면 별의 상세한 물리적 성질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경별이 쌍성일 경우 두 별이 차례대로 가려짐으로써 두 별 사이의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별 주변에 있는 먼지 원반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폐 현상을 이용한 연구는 매우 미세한 관측과 정밀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엄폐는 단순한 천체의 가려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자체로 천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